날씨가 건조하고 전열기구 사용이 잦아지는 겨울철, 산불이나 일상 속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는 계절입니다. 네, 산업 현장도 결코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부천 공단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심결에 따끔하는 정전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부천 송내동의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나 50대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부천 내동의 한 도금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천 공장 두 곳에서 보름 간격으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작업 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정전기. 정전기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을 가정에 꾸미고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사전에 비닐로 만든 상자 안에 휘발성이 강한 신호를 준비하고 일상의 정전기와 유사한 조건으로 스파크를 흘려보내자 셋, 둘, 하나, 제로. 잠시 후 큰 소리와 함께 폭발을 동반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정전기와 유증기가 만난 결과입니다. 신호를 부어가지고 유증기 발생 조건을 만들어놓고 인위적으로 스파크를 발생시켜가지고 착화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유증기가 지금 폭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체류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의 몸이나 움직임 이런 옷들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원리로 산업 현장에서의 대형 화재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경기도에서 정전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 95건 가운데 사망은 2건, 부상은 37건으로 절반 가까운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는 전기용접을 하다 일어난 불씨가 우레탄 발포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옮겨붙어 폭발하며 4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정전기가 자칫 예상치 못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환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착용하고 하면 훨씬 더 그 유증기에 의한 화재 발생률은 좀 적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전기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조한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지금부터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